세 번째 배워볼 기술은 코너 구간을 도는 코너링이다. 코너를 도는 게 보기에는 쉬워 보일지 모르나 중심을 잃고 넘어져 다치는 경우가 많다. 오늘 이 코너링만큼은 완전히 마스터해서 안전사고에 대비해보자. 자, 금표 씨,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워볼 내용은 네. 기초적인 코너링, 시선 처리만 해서 돌아가는 코너링과 브레이크를 사용한 코너링 기술을 한번 배워볼 수 있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먼저 보여주시는 거죠? 아, 물론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네. 자, 금표 씨 잘 보세요. 네. 자, 금표 씨, 여기 앞에 코너를 보게 되면 세 부분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코너의 진입 전, 코너의 중심부, 탈출구 방향으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코너의 진입 전에는 코너의 중심부를 보고 있다가요. 코너의 진입이 자전거가 되면 시선은 자연스럽게 중심부에서 탈출구 방향으로 봐주시면 돼요. 시선은 자연스럽게 코너 방향에서 탈출구 방향이에요. 자, 코너에 진입하시게 되면 중심부에서 탈출구 쪽으로 시선을 자연스럽게 옮겨가세요. 타이밍이 좀 늦었어요. 시선. 그렇죠. 시선 멀리 보시고. 그렇죠.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시선 처리 해주시고요. 브레이크는 조금 늦게요. 지금 보면은 탁탁탁 끊겨서 내려가는 듯한 느낌이 나거든요. 네. 브레이크를 조금 더 강하게 잡아서 바퀴가 그냥 한 번에 훅 돌아갈 수 있게끔. 아, 지금도 너무 일찍 잡았어. 네. 오! 저는 중간쯤에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잡은 건데 네. 그게 빠르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네. 더 늦게 잡아야 되는 늦게 건가요? 늦게 잡아야 돼요. 아. 네. 오! 처음 들어갈 때부터 브레이크가 들어가잖아요. 자, 그냥 알맞은 속도로 진입을 해서 들어오셔서 여기서부터 브레이크 잡고 마지막을 나가주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하기엔 너무 지금 속도가 없는데 너무 길어요. 코너를 돈 다음에 타고 나가야 될 길을 보세요. 그렇죠. 자, 이쪽 오세요. 네. 자, 지금 금표 씨 타는 영상을 제가 찍어봤는데요. 네. 자, 지금 보시면 바퀴가 그냥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내려가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아, 지금 보시면 라인도 그렇고 브레이크 잡는 타이밍도 아주 좋았어요. 잘했죠, 선생님? 네, 아주 잘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러한 느낌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지금처럼만. 네! 조금 더 자신감 있게 타보세요. 네! 그렇죠, 아, 좋았어요. 자,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자, 이번에 아주 시원스럽게 잘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시선 처리며 바퀴가 시원스럽게 미끌려 나간 거 아주 좋았습니다. 네. 이번에 저는 만족합니다. 아, 선생님, 저도 굉장히 뭔가 짜릿함이 느껴져갖고 네. 지금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